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증원과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만 6천 명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라 꾸준히 감소해 전년 대비 26.4% 줄어든 2만 4,9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인원 가운데 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가장 많은 2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어 사회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3,700명, SOC 2,000명, 고용복지에 1,600명 등이 증원됐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북대병원이 565명, 보훈복지의료공단 350명, 충남대병원 303명 등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응급, 감염관리센터 신설, 호스피스 사업 등으로 충원이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신규 채용도 보건, 안전, R&D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3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 확대 노력에 따라 장애인 채용이 83%, 여성 채용이 56.3% 증가했습니다. 청년과 이전 지역 인재 등의 채용 실적도 각각 43.4%, 35.4%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5,710명으로 전년보다 1,501명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사용자는 1,981명으로 전년보다 549명 늘었는데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육아지원 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